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현대자동차 신형 그랜저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이전에 신형 그랜저에 대한 영상을 한번 업로드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 안에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영상 촬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 3세대 플랫폼이 제가 적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도 3세대 플랫폼이 적용이 된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아직까지 그게 출시가 안된 차량이다 보니까 혹시나 적용이 안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제가 잘못된 정보를 알려드리게 되면 많은 분들께서 혼란을 겪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영상 촬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요 세대의 차량을 제가 비교를 해드릴 겁니다. 지금 옆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와 있게 되는데 신형 그랜저와 신형 K7 그리고 신형 소나타 요 세대의 차종을 통해서 신형 그랜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시면 신형 그랜저는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적용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직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적용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수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스마트 스트림 2.5 가솔린 엔진은 적용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8단 자동 변속기도 적용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경쟁 차종으로 꼽을 수 있는 신형 K7 같은 경우에는 2세대 플랫폼이 적용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스마트 스트림 2.5 가솔린 엔진이 적용이 됩니다. 동일하게 8단 자동 변속기도 적용이 되고요. 신형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진보된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되고 스마트 스트림 2.0 엔진에 6단 자동 변속기가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플랫폼적으로 봤을 때는 신형 소나타가 신형 K7보다 조금 더 우세하고 그리고 나머지 파워트레인 쪽을 봤을 때는 역시나 한 그레이드 높은 신형 K7이 소나타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리프트지만 거의 풀체인지에 가까운 변화를 준다라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페이스리프트였던 전 후면 디자인만 바뀌는 게 아니라 휠베이스도 더 늘리고 C필러 디자인까지도 변경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신형 그랜저는 굉장히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각 특징별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플랫폼이란 차체 바닥, 서스펜션, 파워트레인, 그리고 시트 프레임 등등의 자동차의 하부 공간을 차지하는 레이아웃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플랫폼이란 뼈대와 같은 겁니다.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의 뼈대나 이런 골격, 이걸 자동차의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형 소나타가 출시가 되었을 당시에 3세대 플랫폼이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해서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플랫폼이 도대체 뭐지? 플랫폼이 3세대면 뭐가 좋은데? 라고 의문을 한 번씩 가져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플랫폼의 변화가 있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번 현대자동차의 3세대 플랫폼은 이세 가지를 기반으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행 성능이고 두 번째는 충돌 안전, 세 번째는 경량화, 요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서 3세대 플랫폼을 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주행 성능 개선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보게 되면 저중심 설계를 통해서 주행 성능을 개선했다라고 합니다. 저중심 설계는 무엇이냐?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보기 쉽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현대자동차는 저중심 설계를 위해서 일단 첫 번째로 보닛의 높이를 낮추면서 루프의 높이도 낮췄고요. 루프의 높이를 낮추다 보니 내부 공간인 시트 포지션의 높이까지 낮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무게중심이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이 낮아지게 되면 주행 성능, 즉 직진 성능이나 회두성이 굉장히 상승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행 성능을 상당히 개선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신형 소나타를 타보니까 시트 포지션을 많이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뭐 독일 3사나 수입 차량에 비해서는 시트 포지션이 여전히 좀 높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국민차로 대변되는 소나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트 포지션이 그렇게 막 낮게 세팅되어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시트 포지션을 많이 낮추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렇게 엄청 낮은 편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중심 설계를 위한 두 번째 노력으로는 그림을 보게 되면 엔진과 12V 배터리는 조금 더 캐빈룸 안쪽으로 이렇게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뒤쪽 하이브리드 배터리는 물론 하이브리드 차량에 국한된 이야기지만 기존 배터리는 정사각형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터리의 모양을 옆으로 늘리면서
조금 더 넓고 낮은 무게중심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현재 큰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게 현재 개선한 배터리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배터리의 모양도 바꾸고 배치를 조금 더 안쪽으로 밀면서 무게중심을 조금 더 뒤쪽으로 밀고 그리고 무게중심을 더욱더 낮춰서 저중심 설계를 위해 노력했다라는 게 3세대 플랫폼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충돌 안전성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는 스몰 오버랩 충돌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테스트냐면 차량 전면부에 4분의 1만 충돌시키는 충돌 테스트가 바로 스몰 오버랩 충돌 테스트예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네 가지의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1세대 플랫폼인 YF 소나타, 두 번째는 2세대 플랫폼인 LF 소나타, 세 번째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3세대 플랫폼인 DM8 신형 소나타 영상을 보여드릴 거고, 마지막 네 번째는 현재 페이스리프트가 된 모델이 아닌 이전 기아 자동차 K7의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개의 영상 비교를 통해서 얼마나 점차적으로 플랫폼이 발전이 되었고 3세대 플랫폼이 이 정도로 안전해졌고 좋아졌구나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영상에서 주의깊게 보셔야 될 부분은 설명드린 대로 차체 4분의 1만 충돌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충돌 후에 차가 이렇게 옆으로 돌아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나가게 되면 옆 차선에 있는 차량이나 뭐 가드레일과 같은 그런 구조물을 박을 수가 있기 때문에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세대와 2세대 플랫폼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돌아나갑니다. 하지만 3세대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충돌을 하고 나서도 거의 옆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영상으로 보시면 바로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첫 번째로 1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YF 소나타 스몰 오버랩 충돌 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게 되면 충돌이 일어나면서 차체 뒷부분이 회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옆 차선의 차량 혹은 가드레일과 2차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2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LF 소나타 충돌 영상을 보겠습니다. LF 소나타도 YF 소나타와 마찬가지로 충돌 시 뒷부분이 이렇게 회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회전하면 위험하게 되겠죠. 세 번째로는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신형 소나타 영상을 보겠습니다.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신형 소나타는 충돌이 일어나도 옆으로 회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K7의 충돌 영상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난과 동시에 뒷부분이 회전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3세대 플랫폼과 확연하게 차이가 드러나는 충돌 영상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4개의 차종에 대한 스몰 오버랩 충돌 테스트 영상을 보고 오셨습니다. 정말 3세대 플랫폼이 이전 세대의 플랫폼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걸 영상을 보니까 확실히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3세대 플랫폼은 주행 성능과 이렇게 안전성까지도 높였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플랫폼의 경량화입니다. 경량화는 말 그대로 무게를 줄였다라는 걸 가볍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량화를 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 첫 번째로는 배출가스가 감소한다는 겁니다. 무게가 100kg 감소 시 1kg당 11g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료 효율 증대에 있어요. 당연한 얘기겠죠. 무게가 가벼워지면 그만큼 연료 소모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차체 강성 확보에 있어요. 차체 강성 확보는 경량 복합 소재 사용, 즉 알루미늄이나 요즘은 카본 파이버 같은 소재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게는 점점 더 가벼워지지만 강성은 더욱더 강해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3세대 플랫폼에 대한 세 가지 장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주행 성능을 위한 저중심 설계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충돌 안전성에 대한 부분, 세 번째는 경량화를 위한 부분.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현대자동차에서 3세대 플랫폼을 제작했다라는 거고 K7 같은 경우에는 2세대 플랫폼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엔진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형 그랜저, 신형 K7, 신형 소나타 이렇게 세 가지 차종을 여러분들께 비교를 해드리고 있는데 신형 그랜저와 신형 K7에 들어가는 스마트 스트림 G2.5 엔진은 동일해요. 하지만 현재 소나타에 들어가 있는 엔진은 스마트 스트림 2.0 엔진입니다.
딱 숫자만 보더라도 훨씬 더 신형 그랜저와 신형 K7에 들어가 있는 엔진이 조금 더 좋은 엔진이다 라고 아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스트림 2.5 같은 경우에는 198마력에 25.3토크, 스마트 스트림 2.0 같은 경우에는 160마력에 20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출력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진 않습니다. 2.5 정도 되면은 200마력은 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200마력이 조금 안 되는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독일 3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터보 엔진을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가솔린 2.0 엔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200마력이 넘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현재 200마력이 넘지 않기 때문에 엔진 스펙에서는 조금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스마트 스트림 2.5 같은 경우에는 듀얼 분사 시스템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제가 K7 영상에 설명드렸다시피 간접 분사 방식과 직접 분사 방식 이렇게 두 가지를 섞어서 사용하는 게 스마트 스트림 G2.5 엔진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신형 소나타에 적용되어 있는 엔진은 2.0 자연흡기 그냥 가솔린 엔진이기 때문에 굉장히 출력적으로 좀 낮고 부족하다라는 평이 많았고, 실제로도 제가 타보니까 가속 성능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부분과 아쉬운 부분이 많았던 차량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등급 더 높은 신형 그랜저와 신형 K7을 가게 되면 그런 부분은 조금 해소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형 그랜저는 소나타보다는 출력 부분에서 크게 부족할 것 같진 않아요. 마지막으로 변속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형 그랜저와 신형 K7에는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고 신형 소나타에는 현재 6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단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요즘 출시되는 차량들에는 대부분 8단 이상의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수입차 같은 경우 BMW도 8단, 벤츠는 나인지트로닉 9단 자동 변속기, 포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단 변속기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형 소나타가 최근에 나왔는데 6단 변속기가 적용됐다라는 거는 정말 쇼킹한 사실이었어요. 요즘 나오는 차에 6단 변속기를 넣어서 출시를 하다니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서 6단과 8단, 과연 단수가 차이 나게 되면, 그리고 고단 변속기를 사용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평상시에 운전을 하거나 조금 주행을 할 때 대부분의 RPM, 엔진 회전수는 컴포트 모드를 기준으로 봤을 때 2000에서 2500 RPM 정도 일상생활 범위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RPM은 분당 엔진의 회전수입니다. 얼마나 엔진이 일을 열심히 하는가를 RPM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기어 단수를 많이 만들게 되면 RPM을 적게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엔진을 그만큼 적게 돌려도 되고, 그렇게 되면 연료 효율이 그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비가 고단 변속기로 갈수록 조금 더 높아지는 부분이 있겠죠. 물론 변속기로 인한 동력 손실이나 그런 에너지 손실이 없다라는 가정 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고단 변속기를 쓰게 되면 RPM을 낮은 범위로, 즉 고속에서도 RPM을 낮은 범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엔진이 조금 더 덜 일을 하기 때문에 연료 효율이 좋아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형 소나타 타보신 분들은 RPM이 계속 밟으면 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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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조금 굉장히 뒤에서 정말 힘이 없는데 이렇게 쭉쭉 밀어주는 느낌? 힘이 없는 애를 굳이 내가 이렇게 끌어당겨서 쓰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단수가 높아지게 되면 그런 직결감 부분도 조금 더 우수해지고 이렇게 고속에서 조금 더 저 RPM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연료 효율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형 소나타에는 6단 자동 변속기, 신형 그랜저와 신형 K7에는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신형 그랜저에 대한 소식을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형 소나타에는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되었지만 파워트레인이 조금 약하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신형 K7에는 파워트레인 부분에서 새로운 스마트 스트림 2.5 엔진이 적용되었던 부분도 있고,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었지만 플랫폼이 2세대 플랫폼이다 라는 이런 장단점들이 존재를 했어요. 그렇다면 신형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현대자동차의 플래그십 모델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파워트레인도 개선된 파워트레인이 들어가고 플랫폼도 가장 신형의 3세대 플랫폼이 적용이 될지, 그렇게 되면 정말 K7의 장점과 신형 소나타의 장점만 합친 그런 완벽한 차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플러스 알파로 분명히 또 K7과 신형 소나타에는 없는, 신형 그랜저에만 있는 기능과 옵션들도 들어갈 거라고 예상이 들어요. 그래서 신형 그랜저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실 텐데요. 그랜저야 항상 성공하고 항상 대박이 나왔던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합니다. 하지만 다만 한 가지,
디자인에 대한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삼각대의 이은 삼각저가 탄생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저도 예상도를 한번 봤는데 그랜저가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조금 불안한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디자인 부분은 신형 그랜저가 공개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신형 그랜저에 대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